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코너 들어왔습니다. 코너가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름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도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14개 딱 얼마만 있으면요? 1년만 있으면 28개. 그래서 그 코노나 리톱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씨를 받아서 씨방을 털어서 심어서 나오는 아이들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탈피해서 두 개가 네개 되고 네 개가 여덟 개 되는 광경이 대단하고, 제가 오늘 그 지방에 그 이, 이게 와, 아, 뭐 사진을 찍어 왔어야 되는데, 아따, 500평이 그냥 이 꽃이 만발하더라고요. 500평짜리 하우스가 전체가 얘가, 어머 세상에, 다음에 꼭 찍어 올게요. 그런 아이들 속에서 다남다욕 눈에 다 뽑혀온 아이들. 코노이고 가격은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예, 10,000원이요. 구독자님들 제가 아까 몇 개까지 쉬었어요. 예, 그 정도가 평균이고 모자랄 수도 있고 더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느 분이 나한테, 어머 세상에, 다남이 몇 개라고 했는데 두 개가 모자라. 에휴, 세상에, 다육 키우시면서 그러시는 분이 아무도 없지요? 예, 없어요. 또 어느 분이 그렇잖아요. 목대 딱 부러져서 배송돼서 뭐라고 말해요? 아유, 세상에, 보험 하나 들게 해줘서 고맙다고 나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더만. 그러니까 구독자님들, 다육맘들은 다 그래요. 입장 하나 떨어져도 다육이 하나가 생긴 거고, 목대가 딱 부러지면 위는 하나 뿔이 내리면 되고, 아래는 자구가 3개, 4개, 5개가 나오면, 그러면 다남다육한테 뭐라 그래?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내 것도 좀 부러뜨려서 오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마음씨가 하늘과 같고 바다와 같이 넓다, 그 말입니다. 자, 코노 10,000원이고, 지난번에 얘 다시 왔어요. 다시 없었지, 없었죠. 리톱스 모듬, 얘는 4년 이상. 그래서 크기별로 2년 차, 4년 차, 아유, 단가가 훅훅 틀린다고, 틀린다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제 탈피했어요? 탈피도 하고, 꽃에 부비부비는 다남다육이 했겠어, 지가. 돌아댕기느라고, 예, 농장주님이 다 해놨다고 합니다. 자, 리톱스 모듬 4년 이상짜리는 2만 원. 구경거리 괜찮았죠? 자, 그 다음에 얘요? 어머, 세상에. 이름이 너무 어렵죠? 그냥 젤카 달라 이러시면 돼요. 젤리 카시오피아 해봐요. 그래야 치매 안 걸린대. 젤카 달라 하셔요. 만, 아우, 크다, 12,000원. 젤카 12,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홍사. 홍사가, 세상에, 홍사만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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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요. 돌기 보이죠? 색상 이쁘죠? 끝내주는 환상입니다. 가격이요? 하나는 8,000원, 세개 2만 원. 아유, 좋아라, 궁뎅이 실룩실룩. 아유, 좋아요. 자, 그다음에 얘요, 파이어필라. 어머, 세상에, 파이어필라가 아직까지, 그쵸? 어, 어디 샘플 어디 갔지? 샘플 지금 찾아요, 찾아요, 찾아요. 샘플이 안 보여. 아유, 세상에, 가격 10,000원. 아, 오늘 좋다. 부담 없는 가격도 구경하십니다. 자, 플로리디테 10,000원이요. 유, 세상에, 장미, 한송이. 입장이 엽성을 보면 두껍다는 뜻은? 네, 맞아요. 무겁다. 우리 집에 와서도 6개월이 무겁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요. 레드랜스요. 얼마나 무거워야, 지금 현재 가격은 같은 아이들, 완전히 배추, 완전히 배추. 레드랜스요. 유, 세상에. 자, 그 다음에 얘요. 블랙핀 선별요. 아따, 진짜 이뻐요. 저 밖에 한 일주일 정도 됐잖아요. 이렇게 이뻐졌어요. 예, 어휴, 세상에, 블랙핀 선별이고 가격은 15,000원이고. 그 있잖아요, 환상적이라는 표현이 딱 맞죠? 색감이 환타스틱합니다. 블랙핀 선별. 예, 아유. 저기 두개 해서 하나는 오롯이 군생으로 키우시고, 하나는 다 분리해서 따로따로따로따로따로 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쁜 아가, 라즈 아가 금교배종인데, 역시 다르네, 금교배종이. 자, 라즈 아가 금교배종. 괜찮았죠? 10,000원. 자, 그 다음에, 오, 르노와르. 진짜 완전 무겄어요. 얘 목대 한번 보실라우? 이렇게. 어휴, 세상에, 하엽다.
완전 르누아르 가격이요 10,000원. 얘도 한번 봐야죠. 칼리스토 예술입니다. 세상에 얘가 완전히 그 배추였을 거라고 상상이 안 가죠. 배추라는 표현은 이런 색깔을 말합니다. 상상이 안 가지만 이렇게 칼리스토 15,000원. 7.5 포트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얘, 어머, 얘 안 갔어, 왜? 레드콘이요? 어휴, 세상에, 레드콘. 하, 이렇게 이뻐. 이게 레드콘 10,000원이에요. 레드콘 10,000원입니다. 레드콘. 어휴, 쩝나.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예, 맞아요. 농장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새 아이, 요거 하나 보고 가요. 화이트 그린이 아직도, 예, 있어요, 있어요. 자, 화이트 그린이. 자, 몇 개를 분지하는지 한 번만 숫자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못 세. 얘는 20,000원이에요. 자, 20,000원입니다. 화이트 그린이 20,000원. 조금 큰 사이즈는 이제 수량이, 있어요, 있어요. 대짜는 30,000원. 제가 이렇게 묵으면은 별사탕처럼. 틀리잖아요. 이 크기가. 화이트 그린이 진짜 예술이네. 얘 30,000원이라고, 30,000원. 20cm 포트 대짜 달라시면 됩니다. 화이트 그린이 30,000원. 화그 30,000원. 화그 30,000원. 자, 그 다음에 제가 얘요.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세상에. 또 2만원, 2만원. 역시 손톱이 카리스마입니다. 아우, 세상에. 14cm 포트입니다. 한 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칼은 얘도 있어요, 얘. 자, 완전 묵둥이. 15,000원. 참 금이에요, 금. 아유, 금. 금이라우. 자, 그 다음에 오늘 새로 들어온 아이 얘예요. 홍라우이. 제가 개인적으로 라우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그, 동영다육 중에 화이트 그린이나 이런 아이들은 아닌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뽀얀 백분이 장미 한 송이, 아니 백합이요? 백합 한 송이? 아유, 홍라우이 가격 20,000원. 12cm 포트에 그득합니다. 12cm 포트. 어머 세상에, 얘는 20,000원이래요? 자, 20,000원짜리 시리즈 갑니다. 라탐, 이렇게 이쁘게 키우는 라탐. 예, 얘도 많이 묵었잖아요. 이렇게 묵히면 됩니다. 1년 정도 묵으면 제 거보다 더 이쁠 거예요. 라탐 20,000원. 뮬란 예술입니다. 색감이. 예, 뮬란 가격 20,000원 맞습니다. 예, 가격 20,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핑클루비 16,000원이요. 어휴, 저기 비빔냉면 그릇이네, 그죠? 이렇게 멋진 핑클루비 16,000원. 그리고 하나 안 갔어요. 아유, 아무리 봐도 홍라우이 진짜 이쁘네. 또 뽀얀 백분에 홍라우이. 그 다음에 얘 화이트 샴페인이요. 이렇게 이쁩니다. 쩐쩐쩐쩐쩐쩐쩐쩐. 끝내주죠. 자, 화이트 샴페인 12,000원. 얘 하나만 더 가고 그만. 시작은 뭐하러 해. 짜자잔짠. 어머 세상에, 이런 색감 어딨대요. 핑크 샤넬. 예, 그, 맞아요. 아톰보이 30,000원, 핑크 샤넬 36,000원이면 66,000원이잖아요. 5만원까지 드려요. 아이, 그런데 핑크 샤넬만 두 개 구매하시면 안 되냐? 안 됩니다. 예, 안 된다고 말했어요. 에이, 예, 핑크 샤넬만 두 개는, 네, 구독자님, 나도 돈이, 저기, 좀 벌어봐야지. 자, 꽃별. 이런 색깔 보셨어요? 12,000원 꽃별. 이런 색감. 14cm 포트인데요. 자구 뿡뿡뿡뿡뿡뿡. 아유, 멋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임팩트요. 아유, 멋져요. 임팩트 합니다. 아유, 세상에. 짧은 영상감. TM이요? 진짜 이뻐요. 황홀한 붉은 장미고, 아까 라우이는 백합 같은 백분이 뽀얀 있는, 자, TM. 가격 20,000원 맞습니다. 자, 그리고 립스틱이요. 아유, 세상에. 내가 종자 사서 뿌리 내려서 지금 키웠다고. 종자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립스틱 12,000원. 락동강 기러기 금. 얘도 금. 점점점점점점점점. 아우, 세상에. 금이라우. 자, 그 다음에 얘는 집시금. 집시금이요.
연봉금, 집시금 맞아요. 따로 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연봉금, 집시금. 얘는 집시금 가격은 만 원. 예, 다람다육이 소개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아우, 아직까지도 환엽 에보니가 귀에 천장에 왔다 갔다 하고 눈 감으면 떠오르고 꿈을 꾸면 나타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다육맘들이 모두 다 다육이 알이를 합니다. 이 아이요, 지난번에 소개하다가 아유 없었어요. 제가 구했지요, 누굽니까? 아유 그렇게 없냐고. 자, 이 아이, 예. 자, 내장산 불바다는 저리 가라 합니다. 아, 설악산 대청봉이요? 아유, 설악산 대청봉보다 더 붉은 데가 어디예요? 자, TM 가격 2만 원이요. 오늘은 아이 진짜 구경하기예요. 약속합니다. 약속 짠짠짠 약속했어요. 구독자님들, 이 아이가 TM이라고 합니다. 아유, 세상에 얼마나 무거워야 이렇게 돼. 묵지 않은 아이가 있는데 구경 한번 해보실라오? 보고, 아, 저는 없어요. 아유, 세상에. TM. 어느 분이 와서 세개 달랬는데 안 팔았더만. 없었어요. 다시 다른 농장에 추적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자, TM 가격 2만 원이요. 아유, 잠시만요. 오늘은 2만 원빵 갑니다. 2만 원에 몇개 가요? 4개 갈까요, 얘도? 아유, 세상에. 안 돼. 그럼 농가가 다 힘들어. 허리가 부러져요. 자, TM 보셨죠? 아유, 또 말이 또. 아유, 세상에. 어쩜 좋아, 세상에. 이게 TM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묵혀서 드렸는데, 물을 팍팍 줘가지고, 또 배추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이쁜 아가는, 노지 출신 맞죠? 이렇게 잡풀이 있다는 거는 노지에서 얼마나 달구고 애간장을 녹이며, 왜냐면 비가 너무 오면 주저앉을세라, 또 해가 너무 뜨면 탈세라. 그러면, 자, 이렇게, 아유, 자, 이 아이가 TM이에요, TM. 자, 아유, 속시, 아유, 그 엊그저께는 화이트그린이로 별처럼 아름다운 하더만. 자, TM. 그 다음에 한 가지 오늘이요, 제가, 아유, 세상에. 자, 요 아이요? 어머, 이름이 먼저 보였어요? 환엽마왕입니다, 구독자님들. 10cm 포트에 꽉 찼어요. 어머, 2만 원 이렇게 좋아? 그러면 어떡하라고? 세상에.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무리 햇빛이 잘 들어도, 달달 달구어지간 아이가 와도 베란다는 어쩔 수 없습디다. 아, 새로 왔지. 자, 환엽마왕이고 가격은 2만 원이야. 2만 원짜리가 이렇게 좋아? 참나. 제가 이 아이도 제가 진짜 올해 그 구정 때부터 봤던 아이인데 키우다 본게 이렇게 철화가 된답니다. 어느 분이 딱한 분만 철화가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없어요. 자, 이렇게 달달 달구어진 아이 드려요. 환엽마왕이라고 하고, 또 이제 어느 분들이 너무 말라왔다고. 그러면은 배추처럼 된 아이가 가면은 부러져.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아유, 이뻐요? 이름 한번 볼까요? 진짜 이뻐요? 자, 제가 명찰을 한번 단도리를 합니다. 명찰아, 나와봐라. 자, 제가 얘를 얼마에 샀냐면 8만 원에 뿔이 없는 아이 샀습니다. 언제? 작년? 잠시만요. 제가 확인 사살 들어갑니다. 피델리오 20년 11월 3일 날 뿔이 없이 12만 원짜리 8만 원 세일한다고 하길래 덥석 집어 샀습니다. 인천 어디 그 농장에서. 아유, 그 사장님한테 샀어요, 내가. 자, 11월 3일 날 예, 12만 원짜리를 막 갑자기 8만 원에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피델리오를 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구독자님이 에이, 8만 원짜리는 안 사. 치워. 땡. 누가 8만 원에 소개하면 이래. 자, 하나, 둘, 셋, 참. 아유, 내가 글씨도 잘 써. 피델리오가 맞습니다. 얘는 14cm 포트예요. 제 거랑 비슷해요? 와, 비슷하다. 3만 원이 맞아요? 아유, 세상에, 나 손해야. 아니, 내가 8만 원 주고 샀으면 한 15만 원 시세가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피델리오가 세상에 3만 원이 맞대요. 아유, 세상에, 내가 샀는데. 내가 농장에서 데려 손잡고 온 아이인데 맞지. 그래도 제법 달구어졌죠?
제법 달궈졌죠? 아마 얘도 혹시 작년 그맘때 들어와서 뿌리 내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뿌리 내린 아이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뿌리 내릴 때까지 6개월 동안 얼음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커면서 다져지면서 이래서 이제 1년 돼도 아우 색감이요. 제가 말씀드리죠. 다육이를 구매해서 딱 겨울 두 번만 나고 다육이를 포기한다? 안 한다? 에휴, 눈 감으면 떠오르고 안 보면 보고 싶고, 예, 꿈에 나타나는 아이가 누구예요? 다육이. 좋은 걸 어떻게, 예, 아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우리 짝꿍 남편분한테도. 자, 피델리오 봤죠? 자, 오늘 또 새로 들어온 아이. 아우, 세상에, 이렇게 이뻤다오. 오늘 돈좀 쓰시겠어요? 어휴, 세상에. 어쩜 좋대냐, 세상에. 메릴 그림. 이런 명품도 있어야지. 가격 4만 원이야. 아유, 내가 그 용인 어느 농장에 갔는데 그 사장님이 이걸 그렇게 많이 늘리더라고요. 그런데도 가격을 싸게, 우리가 싸다는 표현이 만 원, 이만 원이잖아요. 나도 알아요. 만 원, 이만 원에 좀 하지 않는대잖아. 자, 아유,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어머, 세상에. 자, 그러면 구독자님들이 아까 눈 감으면 떠오르고 안 보면 보고 싶고 꿈에 나타나는 아이가 바로 어떤 아이? 자, 어느 분이 저한테 사진을 또 찍어서 보내라 하는데, 아니 세상에, 영상을 그렇게 보고 뭘또 사진을 또 찍어. 아뭐 야는 뭣이라야. 어휴, 세상. 포트는 7.5포트에 있는 애가 맞아요. 그리고 새엽을 달라 하시는데 누가 새엽이요? 입장이 조금 좁은 아이가 새엽이고 입장이 너부대대가 환엽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 이름은 환엽에 보니 한 개는 8,000원. 네, 맞습니다. 5,000원에 안 돼요. 세개 사시면 2만 원인데 돈은 2만 원 결제하시면 플러스 한 개가 더 가니까 네 개에 2만 원. 하나에 5천 원 꼴이긴 하나 하시면 8천 원이 맞습니다. 땡이에요. 맞춰 8천 원. 아유, 세상에. 예, 제가 이제 표현하기를 이 정도는 새엽입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새엽을 가까이 들이대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입장이 좁다는 뜻을 말하고 환엽이다라는 표현은 입장이 넓다라는 뜻을 말해. 어머, 얘가 5천 원이야? 제가 주문을 받아보니까 대부분이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같이, 누구랑 누구랑 두개할 거니까 잘 골라서 주세요 표현을 하셨어요. 환엽에 보니 한개 8천 원인데 그것도 싸잖아요. 세상에, 저기 농가에서 남나 몰라. 아, 남아요 안 남아요? 우리 여기 사장님 참나. 자, 네 개. 그러니까 2만 원 결제하시면 4개를 드립니다. 아유, 세상에. 어쩌냐.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얘가 창금이라고 목동, 완전 목동 써 있잖아요. 완전히 제가 표현하기를 독덩이 같아요. 독덩이. 바윗돌 같아요. 이렇게 땅땅, 나는 다육이가 이 맛에 키우나 봐요. 이 정도 하니까. 오, 참나. 완전 목동이 가격이 얼마래요? 15,000원. 들어보시면 그냥 묵직해요. 얼마나 이 환엽 엽성을 좀 보세요. 두툼하죠? 예, 아유, 두툼해요. 자, 창금 완전 목둥이고 가격은 1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얘요, 블랙핀 선별. 진짜 이그 신비롭다는 표현이 그 파스텔 톤을 보고 말하나 봐요. 예,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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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어유, 내가 이거 얼굴 하나에 4만 원대 주고 샀어요. 언제? 19년도 정도에. 블랙핀 선별이고 이렇게 환상적인 아이이고 달달 굳었을 때는 분홍이 더 가깝겠죠. 진보라. 자, 이렇게 되는 아이가 가격은 15,000원. 어우, 가격이요? 아까 창금도 완전 목동도 15,000원. 자, 그리고 아까 얘, 아유, 세상에. 아유, 진짜 천천히 가봐. 천천히 가봐. 아유, 천천히 가봐. 아마 구독자님들이 이거 동그라미 쳐서 나 이거 달라. 에이, 택배 포장하고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얘예요. 제가 가장 진짜 이뻐하는 이런 색감이 다육이 아니면 날수 없죠. 물감? 안 답니다. 유화물감? 안 됩니다. 색종이? 안 됩니다. 이게 실제로 살아있는 다육이가 이런 색감을 낸다는 게
기도 안 차. 세상에. 와, 환아. 돌기가 있죠? 위에 이렇게 위에 돌기가 있죠? 자, 환엽 아예 홍사인데 돌기 홍사입니다. 하나는 8,000원, 세 개 2만 원이 맞습니다. 이 봐봐. 그래서 왜세 개냐면 세 개를 합식하시라고 세 개를 드려요. 아유, 그럼 자. 그다음에 얘요. 무모 세상에 얘도 멋지다. 아까 그 5,000원은 뭐고 얘는 또 뭐냐? 얘는요. 시리우스라는 아이고 10,000원. 품종이 틀리잖아요. 갖다 대봐요. 아유, 참나. 안 대봐도 틀려. 이봐. 틀리잖아요. 얘는 맑고, 그 손톱 끝이 날이 서 있고, 어머, 잠깐만요. 그 시리우스는 요로. 아유, 이봐. 아유, 세상에. 이런 아우가 시리우스 나옵니다. 10,000원이고, 지난번에 내가 3만 원 주고 샀는데, 다남님 속 터져 죽어요. 나는 왜 비싸게 샀어? 땡. 이렇게 틀려요, 크기가. 아유, 세상에. 얘가 시리우스. 이렇게 키워보란 게. 이렇게 키워보란 게. 자, 시리우스 36,000원. 이렇게 키워볼 것을 약속합니다. 자, 곧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게 됩니다. 얘도 노지 출신인가? 풀떼기가. 자, 그 다음에 제가 뒤로 3번만 살짝 돌을게요. 왜냐하면, 아까 메릴 그림까지 했잖아요. 나얘 진짜 놀랬어요. 몰개인 무진데, 몰개인이 멋지다는 건다 알고 계시죠? 진짜로 멋지죠? 자, 얼마나 멋지냐면 제가 지난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포트만 바꿨을 뿐인데, 아이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포트 다 바꾸고 싶다. 어우, 얘가 몰개인 무지야. 내가, 가격이 얼마냐? 2만 원. 2만 원. 괜찮죠? 어우, 세상에, 몰개인 무지. 2만 원. 어머, 가격이 좀 셌어요? 어머, 그런 게 어딨어. 자, 그 다음에 얘요. 레디쉬. 오늘은, 이런 날. 가격이 얼마라고 써 있어요? 15,000원. 레디쉬, 가격 15,000원. 아유, 그만해요, 또. 어머, 세상에, 얘는 또, 이렇게 이쁜 애기가 진짜 이뻐요. 샴페인이 정말 많이, 화이트 샴페인이야. 12,000원이요? 에휴, 세상에, 이런 애가 12,000원이 어딨대. 12,000원.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번만 더, 어머, 얘요? TM이요? 아유, 꿈에 나타나게 생겼다. 아유, 이뻐라. 장미 한 송이 같죠? 마왕도 멋있어요? 에이, 이거 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거, 얘예요. 화이트 그린이. 이렇게 별 사탕처럼 만드셔요. 이 정도 구매해서 겨울 두 번만 나시면 요 아이 예, 다 분지 지금 작업하고 있죠 지들끼리 야 우리 저기 갈라서자 네, 가자 갈라서자 하고 있어요 그게 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탈피하지 분지하지 입고지하지 적심하지 우리끼리 쓰는 용어입니다 등대고 갈라서 단독 샷을 잡는 게다 가격 화이트 그린이 2만 원이요. 어휴, 세상에. 아따, 얘도 내놓으니까 이렇게 물들더라고요. 밖에 노지에다 놓으니까. 화이트 그린이 가격은 2만 원. 아유, 너 한번 출연해라. 아유, 저기, 물잘 들었다고? 아따, 출연 안 하느라고 그냥 하지 말고. 화이트 그린이 괜찮았죠? 그 다음에 얘한 번만 보고 갈까요? 후레뇨? 어휴, 세상에. 미인뇨 중에 가장. 어따. 예전에 얼굴 하나에 4, 50만 원 했는데 얼굴 두개 얼마요? 2만 5천 원. 아유, 자. 그 다음에 얘요. 마디바. 만 원이 어딨어. 만 원짜리도. 어유 세상에. 이렇게 키우면 돼요. 이렇게. 요 정도만 해도 이쁘죠? 예. 겨울 한 번만 나시면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옆에 한 번만 가도 될까요? 그리고 그만 갈라고. 세상에. 그, 홍상생술이요. 이렇게. 아우, 세상에, 이쁘다. 진짜 이쁘죠? 얘가 홍상생술이에요. 끝내주죠? 예, 가격이요? 대부분 금기를 품고 있잖아요. 어머, 세상에, 진짜 이쁘다. 홍상생술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예.